빼고 분명 떨어지고 갈 것 같은데. 네. 축구 선수는 원래 참는 선수가 아니라서. 근데 오늘 많이 네. 참고 있어요 생각보다. 네네. 우선 우선 내밀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앉아 중발로 캐치해주고 있고 오늘 앉아서 자주 맞기 때문에 좀 숙달을 네. 의식을 많이 시켜주고 있거든요 축구 선수가. 네, 그리고 이타나 선수 어 이거 아 반대로 넘어와서 미스인데요. 저 점프 약발이 나갈 리가 없거든요. 라운드 1. 어 깔렸어요. 파이트. 바로 잡고 둘이 아 V 리버설 아 V 리버설 성능이 너무 좋지 않아요 꼴리는 아이고 약발 아직도 잘 치고요 맞습니다 아 약발 손 약발에서 아 진짜야 가자 인간 상상 너무 안 돼 아 어떻게 보면 네. 정말 이타랑 선수가 푸코 선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도망을 못 가요. 네, 제가 여기에서 네. 한 말씀 드리면 네. 푸코 선수가 이타랑 반격하고요. 네. 이타랑 초대합니다. 아, 네. 초대장이 오늘 백선 가게요. 백선 할 수 있어요. 대회를 푸코의 초대장입니다. 아, 바로 들어와요. 네, 여러분의 네, 후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타바시아 바로 끝 게임이라고. 아, 좋은 네, 이타장 감사합니다. 번역 좋네요. 아, 여러분의 도네이션을 만들어 온라인 오디오 다음 주 상금이 이번 주 토너먼트의 도네이션으로 결정이 됩니다. 지금 50,000원 기대되고요. 네. 다음 주에도 네. 이번 주가 60만원 상당의 이제 상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다음 주에도 비슷한 규모의 상금 규모로다가 올라가서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레드 파이널 여러분 온라인 워리어 제 1회차 레드 파이널 이타바시안 GF와 시카레 경기를 여러분의 박수와 합성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카레 선수가 저희가 알 수 없는 매치 분위기로 좀 흘러갔거든요. 이타장 선수가 그 마지막에 네. 이제 이 시카레 선수에게 어느 정도의 좀 공략법을 빼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카레 선수가 대응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어. 아 트리거 아 안 맞아요 멀어요 아니었고 V 리버설로 지금 라운드 굉장히 커요 약선 한 대만 치면 네 또 가만 약선 이래요 두방에서 대박으로 마무리하는 18 약발에서 킬링해드 약손 약손 중발 약손에 대한 대응이 내가 봤을 때 아니고요 지금 시카레 선수가 네. 진지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시카레 선수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어우 아프다 중선 아 점프 타이밍도 좋고 오! 와! 백점프 강발 이후에 CA 오늘 시카선 모든 선수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에이 왁점! 이야 이건 시카선 시카의 스페셜 정말 아, 근데 마티프랑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없어요.
You win. 자, 약발 한번 눌러줬습니다. 깔아놓고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 스크루파일 드라이버 잡아주고 있는 이타자 약발 강손. 자, 바나나. 야, 저 강손 쓰는 타이밍이 아예 풀 리벤져. 라운드 1 바나나 다시 한번 킬링 헤드. 기본적인 거리 계산 그리고 강손 거리 약발 다섯지 콤보를 이행할 수 있는 피지컬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시카리입니다. 파일 드라이브로 잡아주는 타자. 타자 선수도 이런 걸 원래 안 써요. 그렇죠. 웬만하면 안 쓰는데. Final round. 또 바나나. Fight. 또 바나나. 와, 강발. 강발. 제대로 때렸고요. 아, 이번에 이타자 그만 먹으라고. 이제 그만 먹으라고. 내 보내는 생각이 없지만. 아, 아, 지금 이거 실패 들어갔어. 실패 들어갔어요. 아니요. 장기 F를 상대할 때 장기 F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 버디가 유리한가, 왜 이게 상승인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그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2탄 여기서 우승을 하려면은 2탄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네, 브라크 리스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키고 아무래도 제가 할 거 같은데 수석에 몰려있어도 시칼 선수가 유리하게 보이는 저의 착각이 좀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지요? 네. 버티고 돌리고 못 봤어요. 이거 목점을 안짜야 부활을 남았구만 시칼. 이렇게 되면 이타장 선수가 3번을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채팅창에 제가 입을 닫길 바라신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제가 아니 사람한테 그런 초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여드릴까요? 네. 이타장 선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타장 선수가 너무 강력한 나머지 사실은 이게 상성이라고 하지만 극복해낼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타장 선수가 갖고 있군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라운드 1 성공시킬 수 있겠지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 속에 반박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사실 이런 거 맞으면 안 되는 거고요. 시간 선수의 드디가
신간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자, 약도 내밀어주고 있는 시칼. 아유, 광고. 자, 약손, 강선. 아이! 축구선물에 대해서 시칼 넣어주고 있는 시칼. 시칼 선수가 이거 몇 번 했을까요? 네. 아, 바나나 못 내밀죠? 바나나 하다가 스 카운터.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2등의 이타바시 장기예프, 우승의 시칼 선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장기, 네, 저게 뭐가 문제냐면 예. 이타장이 아직 예. 반격기 타이밍을 몸에 체득을 못했어. 아, 체득을 못했다. 어, 이거 뭐죠? 라운드 1. 파이트 시간이야. 근데 이번 라운드 시칼의 라운드이기 때문에 제가 네. 장난으로 말씀드린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사람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계를 굉장히 지루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아유, 후원 감사합니다. 겸이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3만 위한 후원. 아, 정말 고맙습니다. 없다니까요! 없어요, 야,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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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나오는데 네. 네. 일단 3명부터 해야지. 네. 어디 갔죠? 라운드 2. 파이트. 감사합니다. 예, 후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네. 다음 주 상금도 6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홈팀 댓글도 감사합니다. 장 다음에 승리야. 네, 파이널 라운드. 파이트.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초고수 이슈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리트 파이터 초고수 이슈건입니다. 선위의 전사 좋은 경험 시즌 성공하자 다음 기다려. 이타장님 고프. 이타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윗파이트 이슈로입니다. 깜짝했다. 바로 자, 오늘의 3위 승곤 선수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좀 가져. You win. 시칼 좋아. 아, 사일런트 슬레이어님 감사합니다. 5,000원 감사합니다. 시칼 좋아. 예, 오늘의 3위 이충곤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나요? Round 1. 네. Fight. 이충곤 선수. 야. 아, 예. 선수.
예, 누구세요? 예. 오늘 3위 축하드립니다. 후에도 내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카운터픽 하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뭐 찾아볼 수 있는데요. 5에서는 제가 잘안되더라고 대처가 많이 빠지면 어쨌든 근데 아, 다행히 마지막 사실 마지막 라운드에는 전보다는 렉은 좀 없었어요. 3페이지 그리드 맵 안해가지고 좀 있었는데 렉은 좀 있었긴 해도 그리드 케어보험도 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냥 마지막 한끗 차이는 못 이기거는 그냥 제가 한 걸로 예. 그거는 좀 세니까. 네, 뭐 그때는 사실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상태는 이게 입장이 반대가 되거든요. 장기 F전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제 스타일로서는 지금 장기 F를 이기기 좀 어렵다 보니까 예예. 예. 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막 이제 게임은 이제 막 1년 넘었을 뿐이니까 네. 사실 그 세스라는 캐릭터를 다든 3년 정도 그렇죠. 사실 빠른 시일 안에 뭐 이렇게 항상 내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포테이랑 뭐 비교하면은 뭐 물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도 좀 대지는 안전네 알겠습니다. 그 에드가 저번보다 좀 안정된 부분이에요. 아 그런데 에드로 아까 했던 렉이 심했는데 플레이너를 할 때는 별로 없었는데 사실 아까도 애들 했을 때는 아 이타바시 선수가 애들처럼 좀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그냥 괜히 한다기보다는 플레이너를 네. 처음으로 한번 지금 내니까 네네 친구를 보는데 아쉽게도 좀 한 세트도 못 했는데 많이 아쉽네요. 있어요. 예, 예. 그게 최근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 근데 장기F한테는 원래 너무 어렵거든요. 아 원래? 원래 그 상황 노리기 어려운 거는 지상견제에서도 반격기 잘못하면은 강펑크 카드 많이 나는데다가 강펑크 카드 노리려고 또 하다 보면 이게 타이밍 장기F는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강펑크 차지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안전하게 하려면 원래 V6로 가야 되는데